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서비스국장 박영준입니다. 나무 밑에 떨어지는 낙엽이 거름이 되듯이 항상 시민을 위하여 본분을 다하는 자세로 아이와 부모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저출산에 따른 아동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보육수요는 높아지고 있으며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체계 강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흥시는 전체 인구의 8%가 보육아동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경제상황 악화와 고용불안으로 중산층 생활이 더욱 어려워져 보육료 부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육 인프라 구축과 보육 지원의 대폭 확대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오늘의 성공을 만들어낸 인적 자원 부국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사회와 만나는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안심 보육을 실현해 나아가겠습니다. 또한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게 자라서 건강한 사회 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 정책을 지역 중심으로 개편하고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아가겠습니다. 가족과 사회가 함께 키우는 건강한 시흥 보육, 아동이 안전하게 평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시흥을 만들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그간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다 소상하게 시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하여 보육료 지원 등 보육 재정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2011년도 시흥시 보육 재정 예산은 총 577억 원이며 영유아 가구 상위 30%를 제외한 서민과 중산층 가구의 전체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기 위하여 448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육시설 이용 아동 1,40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가구 아동에 대해서도 12억 원을 편성하여 750명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취업여성과 맞벌이 부부자녀, 장애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서도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는 등 보육 재정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서민과 중산층 보육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희망을 드리는 보육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통하여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과 공보육 실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시 보육시설은 총 430개이나 이 중 국공립 보육시설은 20개소로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산업단지 내 근로자 자녀를 위한 보육시설 3개소를 확충할 예정이며 산업단지 근로자와 취업여성 복지서비스의 제공 일환으로 24시간 보육시설을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간 보육시설 중 평가 인증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보육시설 10개소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과 공보육 실천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부모님들의 다양한 보육 욕구에 대한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증가와 취업여성의 경제활동 활성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시간 연장형 보육시설과 24시간 보육시설을 확대 운영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애아동 방과 후 보육료 지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 공보육의 공정한 기회 제공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사회 아동에 대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는 민선 5기 공약사업인 재활가정센터 2배 확대 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 아동을 통한 맞춤형 아동복지 서비스를 실현해 왔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아동간식비, 장애비장애 통합교육인건비, 희망시 배달강좌 프로그램 지원을 통하여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12년부터는 주 5일 수업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재활아동센터 도요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 강화는 물론 종사자 처우 개선에 대한 지원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아동에 대한 사회적 보호 기능을 강화하여 취약계층과 맞벌이 부부 가정 아동의 방과 후 돌봄 걱정을 줄이고 아동에게는 꿈과 희망을 안겨줄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시흥시에서는 단 한 명의 결식 아동도 발생되지 않도록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 국민기초수급 아동과 차상위기증 아동 3,500여 명에게 아동급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학기 중에는 중식을, 방학 중에는 중식과 석식을 제공하여 성장기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1일부터는 아동급식을 도시락 지원에서 전자카드로 전환하고 다양한 가맹점을 확보함으로써 이용아동의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이 끼니를 거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마음 편히 밥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섯째, 요보호 아동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건강하게 자랄 권리가 있고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시에서는 입양아동 128명, 가정유탁아동 58명, 아동복지시설아동 60명 등 총 250명에게 새 희망과 꿈을 실현하는 디딤씨앗 통장과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립지원 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지원을 돕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미래성장 동력인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을 통해 저소득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와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에는 저소득 아동 300명에게 3억 원의 예산으로 예방접종, 기초학습지원, 아동정서지원, 부모교육 등 40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아동에 대한 사례거리를 통해 문제를 조기 진단하고 보건, 복지, 교육의 3개 영역별로 개개인에게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지원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민 여러분, 시에서는 앞으로도 부모님들께서 자녀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사업 인프라를 구축하면 물론 사회적으로, 교육적으로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며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시흥시상 만들기에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흥시의 보육사업과 아동복지사업에 대한 시책은 우리의 소중한 자녀가 단순한 사업의 수혜 대상이 아니라 시흥시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는 사명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